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온 어머니 찬미하오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 참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성모성어를 보내면서 일생을 당신 아드님과 함께 하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은 참으로 신앙의 모범으로서 기도와 희생으로 자신의 전 삶을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성모의 밤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 성모님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세주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충실한 생활로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저희가 마리아의 전구로 주님께 충실히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말과 행동으로 널리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화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신부님께서 부활초로부터 촛불을 점화하면 점화 봉사자들에 의해 신자들의 조에 불을 전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 성모님께 꽃과 초 그리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먼저 제대 앞에서 초를 봉헌하시면 안내자가 받아서 제대 앞에 놓아드릴 것입니다. 다음에는 옆으로 가셔서 앞에 마련된 항아리에 꽃을 봉헌하시고 예물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부님께서 봉헌하신 후 신자분들은 중앙 통로로 두 분씩 나오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봉헌성가 236번입니다. 우리 모두
이어지는 성가 237번입니다. 다음 성가 241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5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꽃도 만개하고 또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또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는 오늘 성모님의 믿음을 기억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뒤따르기 위해 성모의 밤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 지금 부탁한 거 그것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종이 나눠줄 텐데 그거 받으시고 저 쳐다보시고 얘기 들으시면 돼요. 성모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성모님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를 믿고 있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성모님을 통해서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천주교가 성모님을 믿는 종교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저는 성모의 밤을 보내면서 제 어머니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들도 제가 강론 때 몇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국민학교 중퇴하셔서 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관공서 가는 거였습니다. 관공서 가면 왜 두려울까요? 이름 적어야 되니까, 글 써야 되니까. 어머니 소원이 뭐였었냐면 저랑 동생이 교중미사 복사했을 때 아버지가 1독서하고 어머니가 2독서하는 게 제 어머니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옛날에는 카세트 데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이프 넣어가지고 이렇게 틀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매일 미사를 주더니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한 달 뒤에 있을 주일미사 2독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녹음을 하셔가지고 장사하시면서 한 달 내내 제가 녹음한 거를 들으시면서 독서 내용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동생이 교중미사 복사를 했을 때 또 아버지가 1독서를 할 때 어머니가 2독서하러 이렇게 제대에 올라오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가 전한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너무 긴장하셔서 외운 내용을 다 잃어버리셔서 그냥 독서대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괜찮으니까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고 다른 자매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독서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하느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엄마가 똑똑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려주고 그러는데 저는 제 엄마는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엄마였고 뭘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부님이 돼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고 또 못 배우셨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저희 어머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5시부터 단 하루도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상에 누워서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묵주 들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내 어머니 기도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사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나눠드린 편지는 내가 읽어보지 말하니까 다 읽어봤죠. 본당 신부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하여튼 아유.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써주신 편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하셨어요. 네. 혼자 그냥 공부하셔가지고 글씨도 잘 못 씁니다. 이 편지는 유학 떠나는 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부님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른쪽이 많이 불편하세요. 걸으실 때도. 공항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내가 안 와도 된다니까 귀엽고 쫓아오셔가지고 비행기 타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쩔뚝쩔뚝 이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뒤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권 주고 이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엄마가. 신부님 이거. 그래갖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편지 썼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돈을 넣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고 아 주머니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편지를 넣고 그리고선 비행기 타기 전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면세점에서 실컷 필요한 거 다 사고 비행기 타서 먹을 거 다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아 맞아 엄마가 돈 줬지 하고 나서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가지고선 비행기에서 읽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엄마 편지는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장이 단 한 문장도 맞춤법에 맞는 문장이 없어요.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자라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시어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에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돌봐주고 제피리도 돌봐주면서 제피리는 내 동생이에요. 장가 안 간 동생. 지금 장가 갔죠. 네.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 믿고
다음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에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해서 모든 사랑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하여 엄마가 항상 유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2010년 1월 29일 아침 5시에 엄마가. 보면은 맞는 문장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 편지가 8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지켜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한국 들어가자.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느냐. 한국 들어가면 본당 신분데. 들어가자. 그렇게 마음이 먹고 이 편지 한번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마음 잡고 공부도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제가 외국 아가씨들한테는 굉장히 반반한 얼굴이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외국 아가씨들한테는. 외국 아가씨들이 유혹할 때마다도 이 편지 읽으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어머니가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예. 그 사실이 그 어떤 것도 제가 무너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내내 공부해가지고선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어서 박사 지도신부님한테 갖고 갔어요. 갖고 갔더니 한 두 페이지만 읽으시더니 바닥에다가 딱 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니네 나라로 가라. 이렇게 공부할 거면. 그런 순간에도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생각이 그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바닥에 떨어진 그 논문 종이 다 주워서 웃으면서 교수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고쳐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도 만들었었고. 네. 항상 힘이 되어줬습니다. 지금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 5시에 성당 가셔서 아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성체조배하고 성모일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항상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집에 있는 십자가상 앞에 촛불 켜놓고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어머니의 이 중단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제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만들어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아주 기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지치지 않고 또 사제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요한사도에게 맡기시면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사도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엄마처럼, 여러분들 엄마처럼 교회를 위해서 엄마의 기도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중단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어머니께서, 교회의 어머니께서 단 한순간에도 중단 없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다 너무나 외롭거나 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 너무 힘들다면 성모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하느님께로 내가 향해 걸어나가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의 밤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항상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성모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하느님께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모의 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멘. 성당 전체에 불을 꺼주십시오. 다음은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바치겠습니다. 성모님의 일생은 아드님의 고통에 온전히 일치한 삶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셨던 모범적 신앙인으로서 사형수를 아들로 둔 비극적 어머니로서 수많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은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십니다. 성모님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도 정성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합시다.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성모님께 장미 꽃다발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묵주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묵주 기도의 1단, 3단, 5단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개, 신자분들이 응을 하고 2단과 4단은 신자분들이 먼저 개를 하겠습니다. 각 단 시작 전에 성가 270번 영광의 신비를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들을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빈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분된 교회와 모든 성체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성가 270번 영광의 신비 1절을 부르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2절을 부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절을 부르겠습니다. 본당 신부와 모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사절을 부르겠습니다. 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무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5절을 부르겠습니다. 냉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어서 성모 찬송을 바치겠습니다.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어서 성모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남상 젤라시오 형제님의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님, 실록이 짙어지고 각종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계절,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5월은 어머니의 달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성월이 이 아름다운 밤에 부족한 제가 감히 당신께 편지를 드리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순결하고 겸손하신 성모 마리아님,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 이 성모 성월에 저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해드리며
하느님께 순명하셨던 당신의 충실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5월이면 성모님께서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듯이 저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16세 가난한 저희 집안에 시집 오셔서 육남일녀를 낳으신 제 어머니께서는 질병과 사고로 아들 셋을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자식을 떠나보낸 한없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속으로만 간직하신 채 겉으로는 그 슬픔을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늘 조용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 시집 오셔서 수십 년 동안 5월이면 어김없이 막내 아들인 어린 제 손을 잡고 항상 사찰을 찾아가시던 어머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라는 말을 들으셨던 제 어머니가 21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시고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회복은 되셨지만 완치되지 못하시고 언어와 보행에 장애가 오셔서 걷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저는 어머니의 완치를 위한 한방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세 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애비야, 나 성당에 나가고 싶으니 나 좀 성당에 데려다 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진짜로 하신 말씀이 아니시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하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께서 또 성당에 가고 싶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심하던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성당에서는 많이 아프신 환자들도 병자 성사를 받으시면 성당에 다니실 수 있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으시고 안나라는 세례명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당신 병이 심해지시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시기 전까지 저와 함께 주일마다 집 근처의 성당 미사에 참여하시고 집에 계실 때는 시간 나실 때마다 신부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성모송, 사도신경, 삼종기도 등을 봉독하셨고 신부님께 봉성체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와서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성사를 받아 젤라시오라는 세례명을 받았지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한 달쯤 지나서 여전히 일주일에 세 번씩 어머니 치료를 위해 자동차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병원을 오가던 어느 날 저는 하루에 여러 모임이 겹치게 되어 점심부터 술을 시작해 저녁과 다음 날 새벽까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당이 집 가까운 거리이고 새벽이라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저는 용감하게 운전대를 잡았고 저희 집을 불과 30여 미터쯤 남겨둔 지점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빨간 불빛을 보면서도 술이 너무 취해 그 불빛이 경찰의 음주 단속 불빛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불빛이 경찰의 음주 단속봉 불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저는 저도 모르게 성호경을 긋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짧은 기도와 함께 창문을 열고 있는 힘껏 음주 단속기에 후욱 하고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순간 음주 단속기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났고 단속 경찰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기계가 정상으로 나오자 저를 단속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일은 계속 어머니 치료를 위해 자동차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이었고 아프신 어머니께서 병중에도 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성모님께 간구하셨고 주님께서 성모님의 간구를 들어주신 은총인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고 오직 제 생각만 하시며 제가 아플 때 저보다 더 아파하셨고 자나 깨나 저를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식 걱정만 하시다 제 곁을 떠나셨던 어머니는 마치 성모님을 닮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총과 기적, 어머니의 신심을 경험하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저는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신 후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방황하였고 어머니의 병환을 고쳐달라는 저희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원망하면서 오랜 기간 냉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든 어둠의 시간을 보내던 몇 해 전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생생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꿈속에 나타나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꿈결에 어머니가 보이실 만도 했는데 야속하게도 한 번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여러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어머니께서 아직도 냉담하고 있는 저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고해 성사를 하고 다시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모님,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십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가족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덕목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성당으로 인도해 주신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린 시절 제 어머니 같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저희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시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고 저희 존재 이전부터 저희 어머니셨던 성모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알고서야 제가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을 때에도 언제나 제 곁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애로운 성모 마리아님, 어머님의 성심에 안겨 맞이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성모 성월밤에 성모님께 드리는 저희 이 편지를 받으시고 답장으로 코로나 이후 서로를 멀리하고 자신의 모습만 보듬고 살기에도 벅차 많이 흔들리고 있는 저의 신심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다시 성모님과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당신의 정신에 참여하게 하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성스러운 밤에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항상 기억하고 열심히 자주 성모를 공경하고 성모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영화롭고 복되신 천주의 성모 저의 어머니시여, 길이 감사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2022년 5월 14일 성모의 밤, 조남상 젤라시오 올림. 성당 불을 모두 켜주십시오. 다음은 초등부 학생들의 주님 달링, 주님 허니 일동이 있겠습니다. 건강이 방글방글 두 손은 올라올라 되는
멋있는 날개를 활짝 펴네. 다음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아베 마리아 액션송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에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모의 밤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모님의 믿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성모의 밤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십시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또 이따 끝나고 나랑 사진 찍고 싶으면 일로 와요. 네. 네, 여기 수단 입고 서 있을 테니까 알았죠? 네. 그 박 밑에서 악수 안 해준다고 삐지지 마시고요. 네, 강복 주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을 참된 신앙의 신비로 굳건하게 하시니 저희가 동정녀께 잉태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믿어 구원을 주시는 그분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즐거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성가 245번입니다.